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아이가 뭘까요? 얘들이 뭘까요? 올챙이. 개기 되기 전에 올챙이. 올챙이처럼 생긴 제라늄 씨앗입니다. 제가 원래 처음으로 부비부비도 해보고, 최종도 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씨앗 심어보려고요. 작년에 제가 씨앗 발화시켜서 키우고 있는 제라늄이 있거든요. 이제 심어서 지금 키우고는 있는데, 원래 이제 최종해보고, 부비부비하고, 여기는 원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또 여러, 씨앗을 여러 개또 받으니까, 너무 재밌고, 신나네요. 또그 전에 제가 이제 이번에 흙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유명하다는 흙을 분갈이 흙을 제가 들여 놨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동생 내서 분갈이 하면서 한번 써봤는데 딱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초 와이프님께서 이번에 또 공동 구매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정보로 한 포대를 구매했는데요. 정말 흙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거목산업의 분갈이 흙인데요. 최고급 상토 이렇게 포대가 좀 화려하죠. 그 여러 가지 칼륨, 칼슘, 뭐 마그네슘, 철, 구리, 아연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곱상토, 뭐 육묘 전용 경량 상토의 선두 주자, 좋은 품질과 우수한 육묘 안정성으로 베스트셀러 자리를 고수해 왔다. 무엇보다도 제가 눈에 오는 것은 보수력과 통기성이 우수하다 이거였어요. 보수력은 물을 품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통기성이 좋다는 것은 참 너무 기능성으로 그런 기능성이 막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 있죠. 일반적인 다른 흙에 비해서 굉장히 보기만 해도 펄라이트나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있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꽉 만졌을 때 뭉쳐지지가 않아요. 다음은 바로 풀어져요. 다른 흙들은 대부분 이렇게 막딱꽉 힘주면 이렇게 뭉쳐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반적인 근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풀려요. 바로 뭐 아무래도 이 펄라이트나 이런 성분들이 많이 섞여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요 흙으로 거목산업사 흙으로 아주 유명해요. 이 흙이 이제 오늘 씨를 한번 심어 볼게요. 요즘 행사한다고, 행사 안 해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50리터 큰 포대에 9,000원 정도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한 포대, 큰 포대라, 뭐, 쓸만한 것 같아요. 이제, 요 씨앗은, 제가 한 12시간 정도? 하루는 안 되고, 한 12시간 내서, 어제 한 3시쯤에, 12시간 더 됐겠다, 그죠? 한 3시쯤에 이렇게, 여기 타월을 깔고, 키친타월이에요. 키친타월을 깔고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흙에는 이제 제가 물을 흠뻑 스며들게 해놨습니다. 여기다 하나하나 심어볼게요. 여기 일단 여기서 발화를 시켜서 옮겨줄 생각입니다. 어차피 옮겨줘야 되니까 요 화분은 이제 일반적인 포트분은 너무 여러 개라 그냥 여기 제가 당근마켓에서 사다 놓은 길쭉한 화분이 있어서 그냥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 보통 요 꼬리를 떼고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심을 때는 꼬리 안 떼고 그냥 심어도 그냥 잘
세립 심었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너무 얘들이 너무 막 깊이 심으면 씨앗이 덮일 만큼 자기 몸에 한배그 정도로 덮어주는 게 좋죠. 너무 깊이 심으면 얘들이 발하는 데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씩. 또 씨앗도 제가 체종을 해보니까 씨앗이 조금 통통한 아이들 있고 조금 이거 좀 뭐라고 쭉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은 다 골라내고 씨앗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좀 딱딱한 그런 아이 그런 아이들은 속이 꽉 찼다는 얘기죠. 그런 아이들을 심어줬습니다. 심어서 물을 살짝 이렇게 물을 잘 씨앗들이 잘 나와라 이게 마법의 마법의 주문을 외듯이 이렇게 골고루 뿌려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씨앗 잘 나오라고 여러분들 응원해 주세요. 새로 또 씨앗이 예쁘게 나오면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